올해 리매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지훈련 메카 창령, 부국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4강 두 번째 경기, 화천 K스포와 경주 한수원의 경기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김민영 골키퍼 정지현, 고유진, 윤지현, 황보람, 맹다이, 이정은, 이수빈, 위재은, 황하연, 문은주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송주희 감독의 경주 한수원 11명 만나보겠습니다. 김일인 골키퍼 김진희, 이세진, 이은지, 김혜영, 정영아, 아스나, 손윤희, 김상은, 나이, 강유미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강영 대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천 K스포는 선수권 대회에서 주심이 네, 휘슬을 불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양 팀의 4강전 두 번째 경기. 화면 오른쪽이 경주 한수원, 화면 왼쪽이 화천 K스포입니다. 달리고 있는 나희. 나희 수비수와 1대1. 치고 들어오면서 나희 한 번 더 오른발 뜨고 말았습니다. 김상은의 좋은 패스 이후에 나이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툭툭 치고 달리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각도를 만들었었는데요. 굴절이 일어나면서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시 살아있습니다. 띄워줬는데 걸렸고 패스 우당탕탕 슈팅까지. 결국 마무리는 이수빈 선수가 해냈습니다만 김일인 키퍼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혼전 상황이 펼쳐졌고요. 집중력을 화천에서 끝까지 가져가면서 이수민 선수가 마무리 슛까지 때려봤습니다. 다시 강유미 뚫어내면서 베이크 이외 슈팅! 키퍼 잡습니다. 김민혁 골키퍼. 강유미 선수가 이를 제쳐내면서 다시 한번 슛 페이크 이외 여기서 때렸는데요. 뒤쪽으로 흘렀고요. 자, 가마차는 슈팅! 막았습니다! 기술적이었던 이은지의 슛. 김민혁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 자, 이 공을 손윤희 선수가 왼쪽으로 줬고 곧바로 가마차는 슈팅. 와! 절묘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김진희가 올립니다. 머리에 맞춥니다. 아, 키퍼 다시 선방. 다시 막아냅니다. 김민영. 아직 살아있는 볼.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김민영 골키퍼가 놀라운 선방을 보여준 뒤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스나의 머리에 맞고 네, 또 쇄도하는 선수의 머리에 맞췄는데요. 아, 김민영 선수가 지금 얼굴로 막은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얼굴 쪽에 충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선의 컨디션일 때와는 조금 움직임이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오른발! 골대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감아찼던 이은지! 상당히 매섭습니다. 손윤희의 좋은 패스 이후에 곧바로 다시 감아찼습니다. 앞서서도 엄청난 감아차기에 나왔던 이은지 선수였는데 자, 앞서 2대1 패스 다시 강유미 쪽으로 자, 벌려줍니다. 수비수 맞고 결국은 김민혁 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기회를 만들 뻔했습니다. 여기서의 땅볼 크로스. 아하, 마지막에 김상은 선수를 맞았군요. 고유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측면 크로스가 많은 화천인데요. 자, 일단 내주면서 주고받습니다. 왼발! 골대! 하지만 그 전에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오프사이드였군요. 하지만 오른쪽에서의 윤지현과 문은주의 파괴력이 잘 보였습니다. 주고받을 때 여기서 앞서 있었다는 판정. 아, 그리고 제대로 마음을 먹고 때렸는데요.
그에 맞는 전술적인 대응을 위해서 김은숙 감독이 한 차례 다시 한번 이 그라운드를 방문을 했는데요. 존스로 패스! 슈팅! 뚫습니다! 문준희 선제골! 정말 중요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전반 막판 화천 K스포가 한 골차로 앞서갑니다. 절묘한 스루 패스 이후에 문은주의 환상적인 마무리까지. 여기서 이수빈 제대로 내줬습니다. 놓치지 않았던 문은주의 마무리. 네, 문은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의 첫 번째 득점을 귀중한 4강전에서 뿜어냈습니다. 네, 다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후반전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팀이 인천현대제철을 만나게 될지 끝까지 표재윤 주심 경기 시작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화천 K스포, 화면 왼쪽 경주한 수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오른 김혜영 공간 많습니다. 직접 중거리! 키퍼 쳐내면서 잡았습니다. 김혜영 선수의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었습니다.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영화가 나이 쪽으로 자 곧바로 왼발로 올라갑니다.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서지원이 살짝 돌려놓는 슛. 아 여기서의 감각적인 왼 오른발이었는데요. 툭 갖다 대면서 절묘하게 골망을 가를 뻔했습니다. 자 파울 아니었습니다. 수비 성공하면서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빈의 침투 패스. 이번에도 문은주 골키퍼 벗겨내면서 문은주 오! 수비수가 커버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 나왔습니다. 공격이 이어질 뻔했는데요. 파울으로 끊겼고 아 이번에도 절묘한 패스. 김예린 키퍼까지 제쳤지만 이세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주한 수 나이가 이번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이 오른발로 올립니다. 자 살아있는데요. 넘어졌고 슈팅! 골! 교체될 땐 서지현이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답답했던 경주한 수원의 흐름을 뚫는 선수는 서지현이었습니다.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한 수원. 이제 스코어는 1대1. 나이에 좋은 킥력이 나왔고 키퍼가 앞에서 나온 상황에서 선수를 맞고 골절. 그리고 서지현 선수가 밀어 넣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경주한 수원의 흐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서지현의 동점골입니다. 벤치 계속해서 심판의 판정에 대한 항의가 양팀 벤치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박스 안 위험했는데요. 오, 키퍼가 황급히 걷어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공 결국은 앞쪽으로 보냅니다. 화천에게 위기가 한 차례 찾아올 뻔했습니다. 돌면서 파울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천의 기회.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양팀 빠르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가운데를 봤는데 문은주 선수가 침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위험했는데요. 여기서 네 서지원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이후에 뒤쪽으로 공이 흘렀고요. 선수들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 머리에 맞췄고 뒤쪽 직접 슈팅 떴습니다. 이번 화천이 잡습니다. 앞쪽 좋은 패스 이수빈 연결되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직접 하지만 키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체가
아, 경주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도현 키퍼가 김예린 키퍼 대신 나오고 있는데, 자, 승부차기를 염두한 교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김도현 키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후반전까지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승부차기로 가게 되겠습니다. 화천 K스포와 경주한 수원의 결승전 마지막 티켓을 놓고 펼치는 후반전까지의 승부는 1대1로 끝나게 됐고, 이제 승부차기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수빈 막혔습니다. 김도현이요. 김혜영 선방합니다. 막았습니다. 이번 키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른발. 오! 막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서아리. 긴장되는 상황. 슈팅! 오!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넣지 못합니다. 입니다. 윤지현이 갑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방향을 읽었던 김도현 키퍼였는데요. 정영아 선수가 맞불을 놓게 된다면 원점. 정영아 완벽히 속였습니다. 고유진 슈팅. 오! 골대! 골포스트를 맞춥니다. 다시 한번 실축하고 있는 화천 K스포. 이은지 대 김민영 갑니다. 확실하게 차놓습니다.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2대1로 앞서갑니다. 이정은 이정은 속여넣었습니다. 결국 화천 K스포 끝까지 가게 됩니다. 나희 갑니다. 성공합니다. 2021년의 리턴 매치가 결승전에서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에 올라오는 팀은 경주와 수원. 그리고 나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나이였는데요. 마지막 키커로서의 부담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승부차기 정말 끝까지 갔던 혈투. 아, 김민혁 골키퍼와 김도현 골키퍼의 방향을 여러 번 읽는 대결이 나오면서 키커들이 많은 부담감에 처하게 됐고요. 결국 화천은 세 번의 실축, 경주는 두 번의 실축을 하게 되면서 승부차기에서도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